링컨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방금 전 같은 장소에 소변을 넣은 링컨이. 맞아요, 맞아요. 맞다. 근데 이게 왜요? 링컨이는 산책을 나오는 이유가 자기 영역에 자기가 마킹했던 장소 그 장소를 다 순찰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녀석은 단순히 배변이 목적이 아닌 자신이 영역 표시를 한 장소를 순찰하기 위해 산책을 해왔다는 건데 때문에 자신이 마킹한 장소를 다 돌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으려 했던 거라고. 아니 그렇다면 링컨이는 왜 이런 습관을 갖게 된 걸까요? 걔들이 오줌을 누르면 그 위에 또 오줌을 누르고 오줌을 누르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 그 동네의 서열이에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소변 냄새가 그 동네 이거예요. 아. 그러면 누군가가 다른 반려견이 나타나잖아요. 얘는 경쟁 상대가 돼버려요. 이 아이들하고 어떤 오해로 인해서 싸움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즉 개들은 배변 행위로 자신의 서열을 과시하기도 한다는 건데 가령 체구가 크다는 걸 알리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영역 표시를 하는가 하면 다른 개의 흔적을 자신의 소변으로 덮어 우월감을 과시하기도 한다는 것 때문에 산책 시 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마킹을 하는 링컨이는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다른 개들에게 알리려는 욕구와 서열 의식이 강한 친구일 거라고. 문제는 제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지면 산책 시 다른 개들을 만났을 때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교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 자, 이를 위해 야, 니코나, 엄마가 보는 방향이 네가 가야 될 방향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야. 산책의 주도권이 링컨이가 아닌 아주머니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영역 표시를 위해 산책의 루트를 스스로 결정하고 고집하는 링컨이. 아유, 이런 녀석의 고집을 이거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거냐, 어머니가 보는 방향이 링컨이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난 이쪽이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손을 여기 딱 붙으시고 뒤로 돌아. 딱 붙이시고. 그러니까 몸의 방향만 틀어도 해결이 된다는데 실제로 아주머니가 몸의 방향을 틀어 반대쪽으로 향하자 이게 웬일이래. 더 버티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서는 건 이야 이거 놀랍다. 금방 야 우리 소장님 정말 어머니 쳐다보잖아. 짱이다. 링컨이가 어머니 쳐다보잖아. 진짜요? 어디 보자. 오, 잘 가다가 멈춰서선 정말 아주머니 눈치를 살피는데 하지만 아주머니가 단호한 태도로 등을 보이자 오호 군말 없이 뒤를 따르는 링컨이. 야 그렇게 마이웨이만 고집하던 녀석이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지더니 야 진짜 이거 진짜 안 믿긴다 안 믿겨. 어떠세요? 정말 멸직일 것 같아요. 우리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아유 기특해라. 야 링컨이한테 찾아온 이 마법 같은 변화가 자 라떼한테도 찾아올 수 있을까. 정희 씨의 페이스에 맞춰 안정적인 산책을 이어가는 라떼. 하지만 다른 개들과 마주하면 어떨까. 아 역시나 또 금방이라도 달려들 때 흥분한 모습을 보이고 하지만 이때 정희 씨가 침착하게 연습한 대로 라떼를 통제하기 시작하자 다행히 흥분을 조금 가라앉혔다. 자, 그렇게 진정시킨 뒤 다시 산책을 시작하자. 오, 이럴 수가! 정희 씨와 함께 발맞춰 걷기 시작하는 라떼. 이야, 다른 개들을 보고도 짖거나 흥분하기는커녕 침착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정희 씨하고 나란히 산책을 즐기는데 이야, 진짜 놀랍다. 진짜 놀라워. 근데 이게 훈련을 한 효과가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훈련을 잘못시켰구나 싶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이 완화된 것 같고 지금처럼만 산책해주면 너무 좋고